오랜만이다, 재호야. 바쁘다는 핑계대고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. 재호야,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했다. 처음엔 부끄러움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슬픔이 돼가고 있어. 부끄러운 건 감출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쩐지 슬픔은 감추는 게 힘이 든다. 너 준복이 원망 안 하지? 인숙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지? 먹자. 이야, 내가 친구들을 잘 두긴 잘 뒀네. 응? 술 사주는 친구도 있고 밥 사주는 친구도 있고. 근데 일요일에 웬일이야? 골프 갔다 오는 길은 아닌 것 같고. 거래소 결혼식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더라. 아주 잘 나가는 집 결혼식이었던 모양이지? 그래서 축의금만 내고 점심도 못 얻어먹었어? 뭐 그런 셈이지. 너하고 늦은 점심이나 할까 해서. 아, 그럼 전화를 좀 주지 그랬냐. 그럼 라면 안 먹고 기다렸을 텐데. 아우, 점심에 혼자서 라면 끓여 먹는데 아깝다. 아니, 재수 씨는? 일요일에도 친구 가게 도와준다고 나갔어. 사실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좀 보자고 했어. 너 이런 식당 한번 해보면 어떠냐? 우리 회사 참치회집 체인점 한번 해봐. 이런 건 자본이 많이 들 거 아니야. 아,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. 본사 쪽에서 장소도 좋은 곳으로 선정해 줄 거고 인테리어도 저렴하게 해줄 거야. 너 저 퇴직금 좀 있을 거 아니야. 퇴직금? 야, 묻지를 마라. 몇 푼이나 된다고. 아니, 언제까지 재수씨한테 비밀로 하고 방황할 거냐. 애들 생각하면 지금 한창 일해야 되잖아. 애들 뿐이냐. 노후 대책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도 될까 말까야. 저축 좀 해놓은 돈 없어? 아, 팔자 좋은 소리 좀 그만해. 깡통 사태 때 떠안은 빚 이제 겨우 껐단다. 그것도 금융권만. 우리 미스박이 뼈 빠지게 일해서. 우리 세대가 팔자가 참 기구하다. 유신 겪었지. 광주 민주항쟁 겪었지. 90년도에 와서는 깡통 사태다 IMF까지 참 파란만장했다. 올해부터는 줄줄이 정년이 시작되지. 다들 조금씩 겁먹었어. 야, 내가 누구냐. 와룡하면서 몇 감을 때 우리 엄마 포목점에서 훔친 돈으로 친구들한테 단팥빵 돌리던 기분파 김준태다. 그런 내가 말년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어. 그거 알았으면 단팥빵도 아껴서 돈 좀 모았겠냐? 말이라고. 너도 내 단팥빵 많이 얻어먹었지? 그래. 많이 얻어먹었다. 개똥이 그 자식. 내가 단팥빵 주면 안 먹고 챙겨놨다가 동생 갖다줬던 거 기억나냐? 우리 먹을 때 침상깨 가면서 참던 놈이다, 그놈이. 그러니까 성공했지. 아무튼 지독한 놈이야. 한번 생각해봐. 내가 네 단팥빵 갚아줄게. 나한테 비상금이 좀 있어. 그것도 보태고 저 안 되면은 희주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보자. 나도 재경이한테 무시당하고 살라고? 우리 집사람이 반대할 거야. 우리 미스바이 경우가 밝고 자존심이 세요. 남한테 가급적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살자는 게 미스박 신조야. 요새 말로 개념 있는 아줌마야. 그래도 생각해봐. 재수 씨하고 의논도 해보고. 일찍 들어오셨네. 손님 많으면 좀 늦을지도 모른다 그러시더니. 뭐 대충 얼굴만 보고 왔어. 아니, 효진이. 친구하고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. 아니, 자식. 웬만하면 집에서 엄마랑 좀 같이 있지.
내가 걱정돼요? 그래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? 우리 저녁 나가서 먹을까? 그냥 집에서 먹어요. 희주하고 좀 전에 통화했어요. 아, 그랬어? 희주가 아빠 같은 사람 없대요. 아빠가 엄마 옆에 있어서 안심이래요. 자신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? 자긴 책임을 피하고. 당신이 엄마한테 자주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다면서요. 시간 나면 자주 하라고 했어. 늙으면 자식 다 소용없고 남편밖에 없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. 우리 저녁 먹기 전에 가볍게 산책이나 하고 올까? 춥지 않아? 생각보다 쌀쌀하네. 당신 감기 들어요. 난 괜찮아요. 희주 덕분에 당신한테 관심을 받네요. 아니, 내가 언제 무관심했어요? 매너만 좋지 솔직히 자상한 남편이라고 할 수 없죠.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겠군. 어쨌든 고마워요. 희주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애써줘서. 아무래도 준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회사 체인점을 해보라고 했는데. 돈 빌려달래요?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. 아니, 아유, 그런 거 아니고. 준태나 재수 씨 신용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. 준태 오빠가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이잖아요. 돈 빌려줘봤자 못 받을 건데 뭐하러 빌려줘요? 증권회사 다닐 때 내 돈 가져가서 깡통 받는 거 잊었어요? 안면 있는 처지라 소송도 못하고 고스란히 내 돈만 날렸잖아요. 그때 내가 날린 돈이 자그마치 3억이에요. 3억. 그땐 뭐 주가가 전반적으로 폭락해서 그랬지. 준태 오빠는 뭘 해도 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. 그 후에 빚에 허덕이다가 세훈 엄마가 돈 빌리러 한번 왔었어요. 제가 돈 거래는 안 한다고 딱 거절했더니 그 뒤로는 돈 얘기 안 하던데요? 그런 적 있었어? 그러니까 당신도 준태 오빠가 돈 얘기 꺼내면 내 핑계 대요. 내 핑계 대면 지은 죄가 있어서 두 말 안 할 거예요. 알았죠? 한번 해봐. 말어? 아니야, 한번 해봐. 말어? 상기비가 해보라는 거면 해볼 만한 건데. 아무리 않는다고 해도 인력은 좋게 들 텐데 내 손에 최소한 1억은 쥐고 있어야 뭐든 시작이라도 하지. 그러다 말아먹으면 완전 쪽박 차는 거지. 안 돼. 당신 일찍 왔네? 일요일이라 영감이 집에 있는데 일찍 와야지. 응? 어울리지 않게 영감 타령은. 잤어? 아이고. 있어봐. 응? 왜 이래 징그럽게 해. 참. 내가 뭘 어쨌다고 저래? 왜? 고운 몰라? 멸치 넣고 달달 볶아서 저녁에 당신 먹이려고. 당신 말이야. 뭐? 할 말 있어? 아니. 야, 그놈 참 맵게 생겼네.